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은 뇌의 에너지 균형을 깨뜨린다고 합니다. 운동이 비단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책 운동의 뇌과학의 저자 제니퍼 헤이스는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자신의 몸으로 실험했습니다. 제니퍼 헤이스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심한 우울증과 감각장애를 앓았어요. 결혼 생활은 어그러졌고 자신의 커리어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제니퍼는 어느 날 우연히 자전거를 탔는데 기분이 한결 좋아지면서 불안이 잦아드는 경험을 했어요. 그 후 철인 3종 경기까지 도전할 정도로 운동에 매진하자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사라졌죠. 운동은 몸과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특효약입니다. 뇌과학적 지식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운동 좋은 건 모두가 알죠. 다만 행동에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올해에는 매일 30분 이상 스트레칭이라도 꼭 하자는 목표를 세웠어요. 하지만 요가 매트 위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기 일쑤예요. 운동하는데 단 5분도 쓰기가 힘듭니다. 왜 운동을 실천에 옮기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게으름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뇌가 움찔하죠. 뇌는 모든 자발적 운동을 불필요한 지출로 여깁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만 운동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살려면 무조건 움직여야 했던 선사시대의 뇌로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냥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던 때는 게으름이 유리했어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리면 오래 살 수 없으니까요. 지금도 우리 뇌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아내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게으른 뇌가 운동을 뜯어말리고 있습니다. 왜 운동을 하려는 거야? 넌 지쳤어. 운동은 힘들어. 지금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어?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이죠. 게으른 뇌에게 설득되지 않으려면 명확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달력에 운동 시간을 적어 놓는 것만으로도 뇌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운동을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운동을 실천에 옮기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 운동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이에요. 운동은 가만히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을 깨뜨립니다. 몸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죠. 간과 지방세포에 저장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생겨요. 힘든 운동은 분명 스트레스를 가져오지만 운동 후에 다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뇌가 스트레스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운동 능력도 향상시킵니다. 궁극적으로는 삶의 고난을 더 쉽게 극복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강인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이 아무리 좋아도 지나치면 해롭죠. 자신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찾아야 합니다. 느리지만 꾸준함이 중요해요. 너무 힘든 운동은 몸을 망가뜨리고 너무 쉬운 운동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죠. 딱 맞는 운동 강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동할 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면 젖산 역치 아래입니다. 젖산 역치는 혈액 내의 젖산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점이에요. 이 지점을 전후로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바뀝니다. 운동할 때 말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 젖산 역치보다 높은 강도예요.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 내성을 키워보세요. 운동을 할수록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운동선수나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 높은 강도의 운동을 기분 좋게 느끼는 이유죠. 만약에 운동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운동 규칙을 바꾸고 강도를 낮춰보세요. 처음부터 매일 운동하려 하지 말고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것부터 도전하세요. 그리고 운동 일정은 꼭 적어두세요. 느리게 꾸준하게 운동하면서 마침내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살면서 집중력과 체력을 나날이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아주 어렵사리 휴대폰을 내려놓고 운동화를 신은 다음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일 10분이라도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차츰 걷는 시간을 늘리고 집에서 스트레칭을 하는 등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덕분에 겨우 책을 읽고 원고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저처럼 집중력, 무기력증, 불안 등 여러 마음의 문제를 안고 계시다면 먼저 몸을 움직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꽤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예요. 더 나은 나를 만나는 책 이야기 북그로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